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김수환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공부라 하기보다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상식을 키워가고 보편적 가치관을 좀 넓혀가는 그런 의미에서 가질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책이 책 내용하고 책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78페이지 일을 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삼민주의와 삼균주의가 이제 서로 어떻게 상통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건국강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건국강령이 1941년에 반포되어서 임시정부에게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군정이 한국에서 이제 실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해 이제 45년 말에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네. 뭐 이승만 박사께서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셨고 네. 나머지 분들은 상해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임시정부를 가지고 광복군을 동원해서 한국을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제 정부 통치를 하는 예. 그런 계획으로 원래 건국강령에는 돼 있었지만 예. 이제 계획대로 되질 않고 미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패퇴당했고 그다음에 그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진영에 한국의 임시정부가 참여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게 한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는 그 로비를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아니시고 임시정부 북미 위원장의 자격으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임시정부는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참전국이 되지 못했으니까 승전국도 물론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원래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고 미군정이 서울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서울로 이제 들어와서 미군정의 권력 하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원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정은 또 게다가 이제 46년 말에 이제 그 드러나지만 45년 말에 드러나지만 이제 그 모스크바 삼성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구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신탁 통치를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 선조들은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했고 또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조직을 해서 무장투쟁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 패퇴하면 바로 건국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이 지연되고 신탁통치가 실시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을 좀 위험인물로서 경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그 국내에서 활동하던 한민당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임시정부를 왜 정통성을 두고 거기에 기반해서 건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민들에게는 임시정부의 그 권위가 상당히 잘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고 미군정에서 이제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위원이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이승만, 김구,
조수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통치 정책을 펼 때 이 조직을 정식 입법기구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사안을 할 때마다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이제 입법기구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 그러한 기구로 이제 구상을 해서 이 임시정부 분들을 이제 포섭을 했습니다. 미군정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포섭돼 들어갔던 이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미군정과 같이 신탁 통치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원래 목적, 강국 강령에 돼 있던 그 프로그램대로 독립을 이루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월 2일 날 성명에 나타납니다. 3월 2일 성명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네. 우리는 전민족 여기 모스크바. 네. 모스크바 3상이 탁친 문제는 우리의 독립 자주의 손상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신탁 통치 반대만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건국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 드러납니다. 다음 문장에. 아, 예. 예. 우리는 전민족 총지제의 속에 민생 생활의 재건을 국가 부흥의 공작과 함께 보보 전진하는 동안 신헌법과 선거법 등의 완성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 투표에 의한 정식 국회의 소집 및 의회의 성립으로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전 국민의 주권에 의한 신국가를 완성함으로써 그 소요된 임무가 종료될 것이다. 예, 이 문장 속에는 그 건국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러네요. 경제적인 재건을 해야 한다. 그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특히 3균 제도에 따르면 경제적인 그 기본적인 경제적인 균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보보 전진 이런 이제 좀 한자글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쓰는 그러한 문장인데 어쨌든 간에 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신헌법. 예.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합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거법을 제정을 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회를 소집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주의가 이미 임시정부 사람들의 계획 속에 건국계획에 의회주의가 들어있다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전 국민의 주권에 의한 신국가를 수립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죠. 국민주권주의로. 국민주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8년 건국의 기본 테두리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분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라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다른 뒤집어서 보면 미군정 입장에서 볼 때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신국가를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과 이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생각의 기초는 이제 임시정책대강이라고 또 3월 18일 날 발표를 하시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예. 전 국민의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독립국가의 균등사회를 건설한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3균 제도를 그대로 정치적, 교육적. 그러니까 이분들이 41년도에 중경에서 발표했던 건국강령을 그때 한번 한 이벤트로 끝낸 게 아니다.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그거를 계속 추진했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요약해 갖고 나온 겁니다. 박사님, 저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우리 상해에서 왔고 또 미국에서 왔던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 헤드에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 민중들한테, 민초들한테 안 가서 오히려 또 이렇게 미군정이 잠시 동안, 제가 알기로 48년까지입니까? 미군정이 들어선 걸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세력이 소련 군정이었습니다. 예. 북한을 지배하고 있던 소련 군정 사령부는 남한에 있는 저 임시정부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 둘이 합의한 것을 반대한 세력이 남한 사회에 있다. 그리고 지도 세력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미군정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위원 아까 그 우리 임시정부 분들이 다 소속돼 있던 요 전체적인 리더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남조선 대한민국 네, 대표 의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미군정이. 그런데 이제 고전에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민주의원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자문기구에 불과했지만 여기 소속된 분들은 자기네들 입법기관에 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 4월 여기 4월죠. 네. 그럼 이게 우리끼리만 지금 미군영 속에 있는 우리 이제 네, 그렇죠. 끼리만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통과했다. 땅땅땅 네. 그러니까 계속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줬고. 당장 독립할 능력이 있다. 아.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 예, 너희들이 컨펌을 해달라 이런 식의 너희들이 아무리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컨펌은 컨펌 인정 아마 똑같은 의미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운동이죠. 네. 정치적인 운동이고 민족주의적인 네. 운동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어쨌든 이러한 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민주의원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아. 해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걸 새로 설립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그 민주의원처럼 그 협의 자문기구지만 또 입법기관에 준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은 정식 이름은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이승만 김구와 같이 이 그 당장 독립을 요구하는 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고 중간파라고 하는 여운형, 김규식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이 입법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도층이 그렇습니다. 그 여운형은 중도 좌파입니다. 이 사람은 아, 코민테른과 네. 빈번히 그리고 뭐 아주 오랫동안 네, 거래를 해오던 분입니다. 네. 물론 뭐 우리 그 건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과는 틀림없지만 성향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규식 이분도 이제 코민테른과 계속 꾸준히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했다 안 했다 했던 분인데 김규식 이분은 중경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네.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임시정부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운형 씨는 상해 임시정부에 잠시 가담했다가 혼자 튀어나가서 그 코민테른의 자금을 가지고 그쪽의 연관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네. 예. 어쨌든 이 중도파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과도 입법위원을 재구성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련과 이제 그 신탁 통치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과도 입법위원도 아까 임시 민주위원처럼 조선 임시 약헌이라는 걸 만듭니다.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토지 개혁 법안도 입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소출의 이하를 15년 동안 분할 납부 보상. 이거는 이제 미군정에서 주도를 해서 이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다가 토지 개혁 입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토지 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을 담고 있는 입법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49년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의 근간이 되는 틀을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할 납부 보상 그러니까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아이예요. 예. 단지 이제 그것이 이하를 15년 동안 납한. 그 가격을 보상이나 그 토지 그 농지의 가격을 칠 때 연간 소출의 38을 2 곱하기 15면 38이죠. 예. 38을 이제 농지의 가격으로 친 거예요. 예. 그게 대개 그 당시에 시장 가격이 그 정도라고 그 당시에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미국인 담당자가 미국에 돌아가서 쓴 논문에 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처음에 그 위반이 될 때 상당히 그 시장 위주의 네네. 그런 개념이 반영된 토지개혁안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면 안재홍 씨도 이제 과도입법위원회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중도 우파에 속해요. 네. 조선일보사에서 주필을 하셨고 네. 외정시대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죠. 물론 상해에도 뭐 잠시 가 계시긴 했지만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셨고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건국의 개념을 자기 나름 또 기술을 해놨어요. 네. 구상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분은 이제 신민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 뜻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만민공생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계급투쟁을 방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만민공생이니까. 만민공생. 네. 네네. 계급의 분열을 피하고 계급투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의 사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의 그 당시에 있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그 임시정부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민주위원이나 과도입법위원회에서 또 계속 승계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토착돼 있던 외정 때 국내에서 활동했던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게 이제 하나는 안재홍 씨의 그 신민족주의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민주당이 이제 제일 크죠. 이 세력이. 국내에서 말하자면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던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외정 시대를 보낸 분들 근거는 국내에서 한국에 저 그 당시 조선에 두고 계속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 그렇죠. 그 중에서는 뭐 교육 사업을 했던 분들도 있고 네. 뭐 어떤 그 경제 사업을 했던 네.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한국 내에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이제 세력이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특히 그 좌익 그 이 공산주의자들 코민테른과 연결된 박헌영이라든가 영훈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위험시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뭉친 게 한국민주당이에요. 한민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어떤 계급 투쟁을 외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민당을 만들어서 그 어떤 전략을 제시했냐면 중경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는 국가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한민당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전략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중경 임시정부 지도자를 앞세우고 자기네들은 그걸 뒷받침을 하겠다. 스포트만. 예. 이분들은 이제 외정시대에 국내 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그 총독부와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친일 행적이 있다. 친일 활동을 했다라는 비난을 이제 받을 소지들이 조금씩 있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특히 좌익 쪽에서 박헌영 쪽에서는 아주 심하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뭐 사실에 별로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모략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나가다가는 혼란이 일어나겠으니까 임시정부 중경. 지도자들을 앞에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 뒤에 앉아서 이제 한민당으로서 이제 공국에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민주당 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이제 만들죠. 정강 정책에 근데 이분들이 국내 아까 이제 물질적인 기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 당시에 물질적인 기반이라는 게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주층입니다. 토지. 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층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발표한 정강정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 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이 토지 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에 대해서 네. 지주층들이 상당히 네.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 산업 국영 또는 통제 관리. 그러니까 그 건국강령에 있는 중요 산업에 대한 국공영하고 배치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좋아되죠. 그다음에 거기 건국강령에 있는 경자 유전 이 토지제도의 합리적인 재편성하고 배치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경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정강정책도 그거와 모순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설명이 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미 중요 산업은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미군이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정부 통제가 있었다. 전부 다 이미.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민영기업으로 하려면 불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내에 그것을 불화받을 만한 그러한 자본가가 없다.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걸로 해서 개국 갈등이 부채질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경제력이 민간경제가 더 클 때까지는 국영으로 놓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도 그렇고 이 성향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예. 예. 자유주의파들이 아주 예. 슬기로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겸손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이라든가 자유 개인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중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라는 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농지개혁은 찬성한다. 경제유전은 찬성하는데 아까 이할 15년 분할 네. 납부 보상처럼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하자. 그렇게 해서 분배 내 토지를 지주가 유상으로 값을 받아서 주고 나면 그 받은 돈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면 지주가 산업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 예. 그 소작인들도 땅이 생겨서 좋고 그렇죠. 또 이 지주들은 이제 군대적인 산업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라 전체도 산업과 농업이 다 발달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한 게 생각한 게 합리적인 재편성이에요. 상당히 이노베이션적인 네. 그런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말하자면 건국 과정이 워낙 그 미군정 하에서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때 뭐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해갖고 건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끝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혼란기인데 가독이 혼란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뭐든지 그냥 순서도 없이 막 뒤죽박죽 된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준비도 했고 입헌제도를 할 것 같고 강령도 가지고 있었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자유주의적인 성향 그 밑에 더 분명히 드러나죠. 예. 자유민주주의 구현. 그다음에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자유경쟁 경제체제.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임시정부가 갖고 있던 사회주의적인 요소들과도 갈등하지 않고 융화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식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국의 지도자들이 그 컨센서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가르칠 때 뭐 어느 인물과 어느 인물이 서로
갈등하고 싸웠다, 경쟁했다. 그렇죠. 뭐 특히 김구와 이승만이 그랬다. 네. 뭐 이런 것만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네. 아 우리나라는 그 건국 때부터 맨날 싸움질만 했어 이렇게 네,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네. 이분들이 배제시켰던 세력은 오로지 그 소련과 관계된 코민테른 세력, 소련과 연관을 맺고 한국의 계급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 그것을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세력들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었죠. 아, 이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교과서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어. 이 근간이 잘못되었어. 아까 말씀하신 데 어떤 특정 인물, 개인과 개인만 두고 싸우는 민우열을 살려서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저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친화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 우리나라는 원래 그 건국 자체를 나쁜 놈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70주년도 건국 70주년도 기리지도 않고 100주년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없다는 게 이제는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박사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심지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뚜렷한 족보인 거예요. 예, 이게 족보네요, 정말. 이렇게 다들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자유경제 체제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야, 오늘 그게 뭐 미군에 의해서 뭐 어설프게 배워갖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토착 세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뜻깊게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도 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책하고 지금 방송하신 꼭 보셔서 역사 공부 우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는 이제 그 문장으로 이제 쭉 예,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거든요. 책도 재밌지만 지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 시간에 그냥 한 몇 줄, 네 줄, 한 다섯 줄, 기껏해 한 반 페이지 정도 넘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분명한 개념을 갖고 시작했던 거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다음 주는 재헌헌법입니다. 그죠? 아, 예, 재헌헌법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헌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우리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